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가스 흡입 사고가 발생한 경상여고 과학실을 옮기고 공기순환장치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학실이 강당 지하에 있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크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과학실 이전 예산을 배정해 과학실을 지상으로 옮기고 공기순환장치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경상여고는 2년 전부터 주변 공장의 악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이중창과 공기순환기가 설치됐고 올해는 전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교육청은 대구 북구청과 환경청 등과 협의해서 경상여고의 대기질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 수립도 계획하고 있고 올해 수능 시험장에서도 경상여고를 빼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어제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학생 72명과 교직원 2명 중 70명은 어제 저녁 귀가했고 병원에 남아 치료를 받고 있는 4명도 오늘 중으로 귀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가스 흡입 사고 원인은 외부 공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환경청 등에 따르면 가스 흡입 사고가 난 강당 지하에 있는 과학실 시약 보관 창고를 대상으로 유해 가스를 측정한 결과 유해 가스가 발생했을 경우 가스를 강제로 배출하는 시설에서 유해 가스가 배출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교내에 염소나 산화질소 등 주요 유해 물질도 검출되지 않거나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사고의 원인은 학교 주변 3공단 입주업체에서 배출한 유해 가스가 학교 강당 2층 창문 쪽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북구청과 환경청은 주변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상여고에서는 2017년 9월부터 어제까지 모두 11차례나 주변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가스 때문에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해서 수업이 중단되거나 전교생이 귀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비자는 선물 세트 가격과 양을 줄이고 있고 또 신선식품보다는 가공식품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통업체마다 추석 선물 세트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얇아진 지갑에 무엇보다 가격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가격이 문제니까요. 가격 먼저 보고 내 돈 주고 선뜻 사기 어려운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사고 있어요. 수십만 원에 이른 한우 선물 세트. 500만 원이 넘는 양주도 있지만 단연 실속형 선물 세트가 인기입니다. 한우 갈비 한짝 세트 80만 원대 뭐 고가의 선물 세트가 있는데 이거는 한계가 있고 기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2만 원에서 5만 원대 중저가 선물 세트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1, 2인 가구에 맞춰 선물 세트 크기도 줄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탓에 전통주 매출은 늘고 있고 일본 술은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이르다 보니 과일 코너에는 이런 배나 사과도 있지만은 여름 과일인 복숭아와 샤인머스캣, 메론 등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석 영향으로 신선 세트 매출 비중은 줄어들었고 그리고 통조림이라든지 샴푸 린스 같은 생활 가공용품의 선물 세트 실적은 크게 오른 것이 특징입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다 추석 선물을 줄이려는 소비 패턴까지 늘면서 유통업체의 명절 선물 세트 매출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네, 지난해 FA컵 우승이라는 역사를 쓴 프로축구 대구 FC가 올해 새로운 목표에 도전합니다. 33라운드 결과 12개 팀 가운데 6위 안에 속하면 리그 우승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놓고 마지막 5경기를 펼치는 상위 스플릿 진출이 가능한데요. 대구 FC의 도전, 이 서광 기자가 그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2연승 뒤 펼쳐진 지난 주말 상주 상무 원정. 내심 3연승과 함께 4위를 굳히고 3위 FC 서울과의 격차를 줄이고 싶었지만 먼저 실점하고는 경기 막판 에드가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찬스마다 공격의 핵 에드가와 세징야에게 집중된 수비를 뚫기 위해선 아직 리그 데뷔골이 없는 새 외국인 공격수 히우드 선수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velocidade, botar medo no adversário também não era só se defender, né? O Rio chegou agora, chegou no meio do campeonato, não fez uma pré-temporada nem nada, né? Então tem um pouco de dificuldade ainda na adaptação, né? Mas é um excelente jogador, a gente conhece muito bem do Brasil e com certeza daqui a pouco ele vai se adaptar o mais rápido possível. 승점 1점을 거뒀지만 강원에게 4위 자리를 내줘야 했던 대구 FC. 현재 대구 FC의 순위는 상위 스플릿에 해당하는 5위입니다. 3위 서울까지는 승점 6점 차로 가시권에 놓여 있습니다만 반대로 하위 스플릿에 해당하는 순위 7위 수원과의 차이가 3점에 불과해 매 라운드마다 승점을 쌓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실적으로 1, 2위 전북과 울산과의 격차가 큰 만큼 3위를 목표로 두고 상위 스플릿에 남아야겠다는 각오로 남은 경기들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경기들을 살펴볼까요? 상하위로 나누어 치르는 스플릿 라운드까지는 5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전북을 제외하면 순위표상 아래에 위치한 팀들과 만나는데요. 하지만 강등권에 놓인 인천과 제주, 또 상위 스플릿 진입을 노리는 성남과 포항 모두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과연 대구 FC가 가을의 입구에서 기분 좋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창단 이후 첫 상위 스플릿 진입을 할 수 있을지. 다가오는 5경기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직원들이 인터넷 단체 대화방에서 유출한 고객 정보로 성희롱을 하고 음란 대화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구 참여연대와 시민단체 연대회의 등은 오늘 이마트 월배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매니저들이 단톡방을 통해 손님이 술이 막힌 PC에서 나체 사진을 내려받아 성희롱을 하고 상습적으로 음란 대화를 했다며 제보받은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손님을 두고 욕설을 하거나 노인 비하 발언을 하기도 하고 매장에 방문한 연예인을 비하하기도 했다며 이마트의 공개 사과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권 시장은 오늘 정오쯤부터 대구도시민 28기념중앙공원에서 비옷을 입은 채 국민 모욕, 민주주의 부정, 셀프 정문회 규탄,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권 시장은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를 보면서 국민이 느낄 좌절감을 생각하니 시장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정치권에 호소해야겠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대구 달성군 논공읍 중부 내륙 고속도로 지선 달성터널 인근에서 25인승 통근 버스가 뒤집혔습니다. 운전기사를 포함해 버스에 타고 있던 7명 가운데 5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경찰은 모두 안전띠를 메고 있어 크게 다치지 않았다며 빗길에 통근 버스가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와 대구구군의회가 모두 의원 행동 강령 조례를 만들었지만 조례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운영자문위원회를 만들고 회의를 한 곳은 제7대 대구시의회가 유일하고 현재 8대 대구시의회와 나머지 기초의회 가운데 운영자문위원회를 만든 곳은 없었습니다. 의원 행동 강령 조례는 지방의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과 부당이익 수수 금지 등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 기준 등을 규정한 것으로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운영자문위원회 활동이 핵심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